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실전 블록체인 해서 첫 번째로 스팀 어디까지 써봤니? 발음이 좀안 좋죠, 다시. 스팀 어디까지 써봤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 핸드폰을 PC에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삼성 플로우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건데 제 핸드폰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보여드릴게요. 오늘 스팀을 보여드릴 거니까, 스팀은 아주 좋은 게 뭐냐면, 컴퓨터에서도 볼수 있고, 그 다음에 모바일, 핸드폰에서도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스팀을 치는 거죠. 스팀. 주소는 제가 이게 다 적어 놓을 거거든요. 이게 스팀 주소. 스팀 주소가 뭐냐면, 스팀 및 닷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쪽에 들어가서 저는 지금 여기서 어떻게 뭐 가입하는지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스팀에 들어오시면 여기에 이제 해서 이제 검색을 하는 거죠. 스팀 및 가입 방법 하면 스팀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동영상으로도, 유튜브 동영상으로도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한번 해보시고,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고, 우선, 해볼게요. 스팀잇을 어떻게 실전에 쓸수 있는지. 자, 먼저 이게 스팀 화면이고, 모바일에서도 똑같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오냐면, 먼저 처음에 크롬을 띄우신 후에요. 여기서 주소를 적는 거죠. 그래서 스팀이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 치면 이제 스팀에 들어와요. 먼저 이제 저는 이제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홈 화면에 추가가 있어요. 이걸 눌러 주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시간이 오래 걸리네. 이건 안 보이네. 이게 추가를 눌러 주셔야 돼요. 이게 스팀에 대해서 추가를 눌러 주시면 추가 해서 이제 화면을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스팀이 하나 깔려 있을 거라고. 이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제 스팀에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보면 이제 이쪽에서 보면 이제 작게 보이니까 이제 이건 PC에서 보도록 하죠. PC에서 보는 게좀 넓게 볼수 있으니까 보면 제 피드를 들어가면 블로그를 들어가죠. 블로그를 들어가면 239명이 제 글을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게시글이 126개를 게시했어요. 그 다음에 91명의 글을 제가 읽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피드를 할때 나오는 글들은 이 91명들이 올린 글이 나오는 거죠. 39가 뭐냐면 이게 저의 평판 점수예요. 지금 보면 제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니까 72? 평판 72점. 이 정도이신 분, 70점 이상인 분들이 가장 평판 좋으신 것 같고, 저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평판은 39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갑을 보시죠. 이 지갑을 보시면 스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코인온이나 아니면 코빗, 아니면 업비트, 아니면 빗썸에서 여기로 전송할 수 있어요. 물론, 거기서 어떻게 전송하는지에 대한 것도 검색하시면 돼요. 만약 코인원에서 뭐 스팀 이스로 스팀이 이렇게만 적으시면 이제 나오는 거죠. 스팀이 한 명에 끝나니 코인원에서 스팀 파워 업하기 이렇게 눌러주시면 코인원에서 어떻게 스팀을 이쪽으로 보낸지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글들이 많으니까 이걸 보시고 이제 따라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을게요. 이제 지갑을 누르면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비트렉스를 쓰고 있거든요. 비트렉스에서 최근에 450개 정도를 스팀으로 입금시켰어요. 그럼 여기에 450개가 있었고 자 이걸 클릭을 한 후에 파워업을 눌러주면 이 450개 스팀이 스팀 파워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스팀 파워가 지금 450개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스팀 파워가 하나도 없는 사람보다 스팀 파워가 450개인 사람이 어떻게 틀리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글을 보는 거죠. 이제 글을 보고 이게 이제 이 글이 너무 좋은 거야. 아니면 어떤 걸 하지? 이거 슬프지만 이걸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좋아요예요. 좋아요. 여기서는 보팅이래요. 보팅. 좋아요. 보팅. 좋아요. 보팅. 제가 이제 이 사람 글이 0.57 한 600원 정도의 돈을 벌었어요. 글을 써서 벌었는데 제가 이제 보팅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0.57에서 0.03이 더 들어갔죠. 예, 그러니까 제가 30원을 이분한테 드린 거예요. 이 돈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바로 스팀파워 내 스팀파워가 이 정도 30원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스팀파워가 만약 이 스팀파워가 4천 뭐 4만 이 정도인 사람이 좋아요 아니 보팅 이거 눌러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스팀 파워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팀 파워에 보면 큐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큐레이션. 큐레이션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내가 상대방한테 좋아요 보팅을 눌러서 상대방한테 돈을 줄 수도 있지만 그 돈을 준다는 게 내 돈, 이 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스팀 같은 경우도 이제 채굴형 코인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번 가보시죠. 이게 코인 마켓캡에서 스팀을 한번 쳐보는 거죠. 속도가 느리네요. 스팀을 치면 이게 나오잖아요. 지금 제가 보고 싶었던 게 이거예요. 지금 현재 공급되고 있는 게 일식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3억개 정도가 지금은 유통되고 있고 그 다음에 토탈 공급될 게 뭐냐면 20백,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거의 이제 3억건에 거의 나온 건데 채굴형이에요. 그래서 내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채굴되면서 그 돈이 이제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상대방한테 돈을 줄 수 있지만 이 스팀이 커지면 큐레이션 비용이라 해서 제가 이제 남들한테 이제 해준 그 비용이 저한테도 들어와요. 그런 큐레이션 비용이. 예. 글을 쓰거나 이렇게 하면 그때 이제 글을 쓰거나 이러면 그에 대한 큐레이션 비용이 저한테 들어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팀 파워를 올리려고 이렇게 많이 쓰는 거죠. 그렇지만 스팀 파워로 들어온 걸 다시 이제 다른 데로 이제 가져가려고 하면 좀 시간이 걸려요. 스팀 파워를 출금할 때. 이제 그런 것은 유의해서 써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했고, 이제 스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걸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이게 스팀이고, 요즘에 스팀이 하드포크 2.0을 하면서, 이게 더 생겼어요. 어떤 거냐면, 비지라는 게 생겼어요. 이 비지가 뭐냐면 이 스팀하고 똑같은 거예요. 스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스팀하고 똑같아요. 근데 스팀하고 좀 틀린 점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스팀 같은 경우는 이전 스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피드에서 여기 들어간 후에 이 글에 보팅한 좋은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 리스트를 볼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새로 바뀐 거는 이 들어가서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좋아요를 눌렀는지 보기가 힘들어요. 이 보면 알겠지만 글 상당히 많네요. 오씨 많이 썼다. 이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4명이 좋아요를 눌렀는데 댓글이 2개고 근데 그게 없어요. 근데 누구한테 이 받았는지 이게 없어서 옛날엔 참 이게 좋았었는데 이게 없는 게 조금 좀안 좋은 점 같아요. 그리고 달라진 점이 뭐냐면 여기에 이제 누가 나한테 뭐 댓글을 달았든지 뭐 팔로우 추가했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즉시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수 있는 게 뭐 똑같아요. 뭐 팔로우 수하고 지갑 같은 것들 볼수 있고 이렇게 나오는 거 지갑 같은 거볼수 있죠. 이게 비지 베타인데 한번 비지 베타가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보죠. 이게 써도 있거든요. 좋은 게 이거예요. 비지도 이제 PC에서도 볼수 있어요. 비지 제가 적어 놓을게요. 여기다가 스팀 2.0 최신 스팀 2 비지 스팀 비지라고 베타 주소도 적어 놓을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새로운 게더 좋아졌어요. 이제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팔로우도 바로바로 할수 있게 쉽도록 팔로우도 누르는 게 쉽도록 이게 이렇게 좋죠. 이렇게 해놨어요. 인기 있는 작가들 쭉 나오죠. 나오고 그 다음에 댓글 같은 거 당신한테 댓글을 달았다 1분 전에 볼수 있는 거고 그러면 제가 이제 이분이 뭐 아르헨티나에 가서 녹차 라떼를 먹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 댓글을 단 거죠. 아르헨티나에는 정말 아름다운 나라죠. 치안은 어떤가요?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아르헨티나에 계시는데 밤에 혼자 다니기 무서운 나라지요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기분 좋잖아요. 이분이 이제 댓글 달아줬으니까 저는 이제 한번더 좋아요를 눌러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이 사람한테 이제 이게 투표라고 하는데 보트 투표한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좋아요인데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좋아요를 눌러주면 0.01만큼 10원, 11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이분한테 돈을 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뭐 이거 제가 좋아요 이제 댓글 같은 거 달면 제 평판이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평판이. 이게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보팅 파워가 81, 그 보트 가치가 0.03. 내가 보트를 하는데 풀보트 아까 25%만 했잖아요. 풀보트를 만약 그100% 하면 이분한테 좋아요를 눌러준 분한테 30원의 가치를 줄수 있는 거죠. 이 베타 부분 상당히 많이 좋아졌죠. 두 번째 보트를 받고 자,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고 싶은 게 스팀 달러예요. 스팀 D. 이것도 적어 드릴게요. 스팀 D. 스팀. 지금 제 거니까 제 걸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스팀 D를 보시면, 여기 어떤 거냐면 이거요. 스팀이 중요한 게 뭐냐면, 보팅 파워가 있어야 되고, 리소스 크레딧이 있어야 돼요. 이게 SP가 스팀 파워거든요. 제가 아시잖아요. 한450 정도 스팀 파워가 있어요. 스팀 파워가. 제가 이걸 돈을, 스팀을 제가 500개 정도를 이렇게 스팀 파워로 바꿨기 때문에 제 스팀 파워가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이 많으면 더 늘려서 1000개, 2000개로 늘리면 제가 스팀 파워가 높아지는 거고, 스팀 파워가 높아지면 내가 어떤 사람한테 좋아요? 스팀에서는 보트라고 하죠. 보팅? 투표하는 거? 하면 그분이 돈을 많이 가져갈 수 있어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쓸때 중요한 게 스팀은 이런 개념이 있어요. 보팅 파워하고 리소스 크레딧이 있어요. 지금 스팀이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으니까 지금 네트워크가 상당히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 속도가 느려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스팀에서 어떤 걸 개념을 가져왔냐면 보팅 파워하고 리소스 크레딧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보팅 파워가 줄어들 거예요. 이 보시 이제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걸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이걸 좀 옆으로 치우고 동시에 보여드려야 하니까 하는 거죠. 자, 어우 너무 귀여워. 이게 자 이제 보팅 파워를 보세요. 이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 보팅 파워는 81.06이 있어요 지금. 81.06. 근데 제가 이제 천사데이 시간 여행 이분한테 보팅을 할 거예요. 보팅을 할 거예요. 이제 누를 거란 말이죠. 제가 보팅을 누를 거예요. 이제 누를 거예요. 보세요. 보팅 파워가 81.06이에요. 자, 눌렀어요. 돈 들어갔죠? 이번에 돈 들어갔고, 그 다음 81.06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속도가 느리네. 빨리 안 나와. 보팅을 하면, 이렇게 보팅이 할 때마다, 여기서 계산한 대로 이제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게 막 내가 무분별하게 막 보팅을 하잖아요. 이 보팅을 한다는 것도 지금 네트워크 자원을 쓰는 거잖아요. 이 내용이, 좋아요 내용이 블록체인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네트워크 자원을 쓴단 말이에요. 이걸 무분별하게 쓰면 보팅 파워가 0이 돼버려요. 그러면 더 이상 보팅 파워를 눌러도 보팅이 안 돼요. 아시겠죠? 리소스 크레딧이 뭐냐면 얘 같은 경우에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리소스 크레딧이 있어요. 저는 스팀 파워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 스팀 파워가 없을 때는 얼마 없었어요. 이게 금액이 지금 932,300까지 메가바이트잖아요. 이 보팅 파워가 없었을 때는 뭐 얼마 없었어요. 진짜 만이만 메가 이 정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내가 돈을 입금하니까 늘었어요. 그러면 더 입금하고 스팀 파워를 늘리면 내가 나의 리소스 크레딧은 좀더 커지는 거예요. 스팀 파워를 늘려줄수록 커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저는 평판이 39.99. 근데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99.97이에요. 근데 내가 보팅을 하든 아니면 내가 글을 올리든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 댓글을 달든 그거 할 때마다 리소스 크레딧은 계속 없어져요. 없어져.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0으로 떨어지면 우린 더 이상 글을 못 써요. 그래서 이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면 지금 내가 코멘트 댓글을 달 때마다 얼마씩 깎이냐면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10억 이 깎여요. 이게 하나 할 때마다 보초 할 때마다 이 금액이 깎여요. 그다음에 뭐 파워업 할 때마다 이 금액이 깎여요. 금액이 깎이면서 이게 점점 없어지는 거야. 점점 없어지는 거야. 이게 리소스 크레딧은 네트워크 쓸 때마다 없어져요. 근데 한 4일 정도 있으면 다시 100% 차요. 그래서 리소스 크레딧이 어떤 거냐면 단시간에 많은 걸 쓰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거야. 단시간에 네가 스팀 파워가 이 정도인데 너는 스팀 파워를 계속 쓸수 있는데 무분별하게 많이 쓰면 이게 깎일 거고 0이 되고 더 이상 없으면 일정 기간 동안에 글 같은 걸못 올리고 댓글도 못 하고 보팅도 못 해요. 네트워크 자원을 누구나 평등하게 쓰기 위해서. 물론 스팀 파워가 많으면 더 많이 쓸수 있는 거고. 자, 보팅 파워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보팅을 주면 제 보팅 파워는 없어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리소스 크레딧은 어떤 거냐면 코멘트를 지금 제가 코멘트 100개 더 넣을 수 있고 지금 리소스 크레딧에서 코멘트를 100개 더 넣을 수 있고, 보트도 100개 정도 할수 있고, 뭐, 이렇게 몇개 정도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쓸 때마다, 이 줄어든다는 거죠, 이게. 이 가격이.
아시겠죠? 그래서 무분별한 사용을 못하게 만드는 거고, 이 보팅 파워는 내가 돈을 주는 거잖아,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상대방한테 좋아요를 누르면 나의 보팅 파워는 점점 줄어드는 거야. 보팅 파워는 돈이거든요. 점점 줄어들어요. 아시겠죠? 근데 남이 나한테 맞냐? 이런 거죠. 내 블로그에서 이게 제가 올린 글이에요. 근데 내가 올린 글인데 누가 내가 올린 글에 좋아요를 눌러줘요. 만약 그래서 치죠. 한번 내가 내 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건좀 웃긴 얘기지만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 제가 79.47이잖아요. 누가 나한테 좋아요를 눌러줬어요. 내 글에. 그러면 보팅 파워는 늘어납니다. 이게 보팅 파워의 차이점이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좋아요를 눌러주면 감소하지만 남이 내 글에 좋아요를 눌러주면 보팅 파워가 다시 차올라요. 79.47이었잖아요. 중요한 건 제가 이미 이 글에다 좋아요를 눌렀다는 거죠. 어떻게 하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미 눌렀어요. 제가 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뭐 테스트한다고 막 눌러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했기 때문에 이제 보팅 파워가 안 올라가는데 그런 말이에요. 남이 나한테 좋아요, 내가 쓴 글에다 좋아요를 눌러주는 경우 보팅 파워가 다시 늘어나 채워지는 거죠. 채워진다는 거죠. 리소스 크레딧은 뭘 하든지가 다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근데 다 쓴다 하더라도 며칠 지나면 다시 채워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네트워크를 이렇게 너무 어떤 한 명이 무분별하게 쓰는 것을 이제 막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거 이런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좀더 재밌는 걸 한번 해보죠. 이번에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 코인을 버는 방법인데 여기 스팀헌터라는 곳이 있어요. 스팀헌터. 주소는 제가 적어드릴게요. 스팀헌터. 여기서 보면 스팀헌터가 왜 주소가 안 나오지? 스팀헌터. 주소는 안 나오고 바로 띄워지고 막 그래. 쳐보죠. 스팀헌터. 스팀헌터.com. 이게 어떤 거냐면 아주 재밌는 곳인데, 스팀헌터. 이게 스팀 옛날 버전, 옛날 버전, 옛날 버전, 옛날 버전. 이게 스팀 최신 버전, 최신 버전, 스팀 최신 버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스팀 뭐 확인하는 거, 스팀 정보 확인, 스팀 헌터라는 곳이 있어요. 스팀 헌터가 어떤 거냐면 이건 이제 이걸로 보시죠. 이거 큰 걸로 보시는 게좀더 보기 편하니까 큰 걸로 보도록 하죠. 이런 제품들이 있어요. 이 제품들에 좋아요를 눌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품들이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애들이 이제 상에 링크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요를 많이 눌렀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용도로 이제 만들어 놓은 곳이거든요. 이게 스팀 헌터인데. 근데 이 스팀 헌터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새로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그런 할인 행사 같은 걸 하고 있어요. 할인 행사가. 할인 행사가 아니라 어떤 거냐면 코인을 주고 있어요. 코인을.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기서는 이제 PC에서는 그런 기능이 없는데 모바일 버전 어떻게 아까 까는지 알잖아요. 그 크롬에서 이 스팀헌터 주소 치면 그세 개짜리 누르면 이제 바탕화면 깔기 하면 이제 이걸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보면 중요한 건 모바일 버전에서는 투데이 부분에 이게 있어요. 이거. 그래서 이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공짜로 지금 여기서는 헌트라는 코인을 쓰고 있거든요. 토큰을. 토큰이죠. 코인이 아니라.
이걸 줘요, 공짜로. 이런 걸.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미삼아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끝없이 돌아가네. 그래서 얼마야? 빨리 끝내. 왜 이렇게 오래 돌아가? 얘? 응? 버그인가? 이렇게 오래 들어간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한번 기다려봐야 되겠네. 뭐야, 이거, 지금. 엄청 돌아가네? 이게 이제 공짜로 헌트라는 코인을 그 받는 거예요. 근데 헌트라는 코인이 지금 아직까지는 그 실현 가치가 없는데,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스팀워터 사이트를 보시면 아주 깔끔하게 잘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상품을 판매하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헌트라는 코인이 많이 뭐 좋아질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지금 근데 누르자마자 이렇게 헌트코인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시간이 있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어요. 6시간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한번 누른 후에, 6시간 후에 다시 눌러야지만, 이런 헌트를 준다고 하는 말도 있는데, 자세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뭐, 보팅, 이거 아까 보셨던 거고, 올렛이 있어요. 올렛이. 베타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다른 헌트가 왜안 나오지? 왜안 나올까요? 이게 아직 안 끝나서 그런가? 그래 했고 그 다음에 내가 올렛을 눌렀어. 저렇게 시간 안에, 시간이 안 되는데 다시 하면 저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에어드랍 받았어요. 지금 에어드랍 기간 중이거든요. 이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열심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837.38 헌트를 받았어요. 아까 막 돌아가면서 뭐 0에서 100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100을 받을 수도 있고 60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 받을 수 있는 인터벌 시간이 6시간인지, 3시간인지 그걸 모르겠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정확하게 6시간 간격이죠. 6시간 간격이 맞는 것 같아요. 6시간. 6시간 간격마다 이게 주는 게. 그래서 지금 저는 열심히 6시간마다 이거 눌러주고 있어요. 이런 재미가 있다는 거죠. 이 실전이니까 뭐 이런 것도 지금 같이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DTube가 있죠. DTube가. 이게 이제 스팀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디튜브가 뭐냐면 유튜브 경쟁 업체예요. 이것도 제가 이제 드러났죠. 그래서 여기 디튜브도 이제 할수 있는데 동영상을 찍는 분들은 여기에다 올려주셔도 돼요. 이 채널이 제가 이때까지 올린 거예요. 그러면 올리면 또 이게 스팀으로 바로 들어가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게 스팀에서 제 블로그로 보면 여기 있는 이 글들 있잖아요. 이 글을 어디서 올렸다? 유튜브에서, 아니, 디튜브에서 올린 거예요, 제가. 올린 거예요. 올렸는데, 그럼 이제 이게 올리면, 디튜브에 올리면 바로 스팀이 바로 들어가요. 라이트가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클릭을 해줘서 제가 돈을 버는 거죠. 34원, 뭐, 1194원, 136원, 596원, 이렇게 돈을 벌어요. 아시겠지만, 유튜브 같은 경우는, 동영상을 올려도 광고가 붙지 않아요. 광고 수입이 유일한데, 근데 그 광고가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따르는 팔로우 수가 1000명 이상이고, 그 다음에, 한달 안에 그 3000시간인가? 그걸 누가 봐야 돼요. 맞죠? 1년 동안인가? 그런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돈을 벌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디튜브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올리면 이게 이제 스팀이트하고 연결돼서 이쪽에 들어가요. 그래서 스팀이스트를 보는 사람들이 내 동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유튜브 볼수 있는 거죠. 이렇게 시간이 좀 네트워크 속도가 너무 느리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두 명이 좋아요. 제가 또제거 눌렀어요. 그리고 저 이분이 또제거 눌러주셨네요. 그럼 저는 고마워서 이분한테 가야죠. 이분한테 가서 고맙다고 이제 해야 되는데, 이분이 뭐 여기서 글을 올린 게 없어가지고 제가 고맙다는 말을 못 하겠네.
뭐 이런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 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글을 올리셔서 수익을 창출하셔도 돼요. 수익을 창출하셔도 돼요. 이렇게 글을 올려서. 저도 계속 글을 올리고 있거든요. 아니, 동영상 올리고 있거든요. 이런 재미가 또 있다는 거. 디튜브. 아, 디튜브는 제가 또 적어 드려야지. 디튜브. 이왕 적어주는 거, 제 걸로 적어야죠. 안녕하세요. 디튜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 제가 디튜브. 점튜브. 여기도, 이렇게 수익을 창출하실 수도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제 걸로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이거, 타사코인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 스팀이스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막 알려줘요. 지금 무료로 에어드롭 하고 있다. 알려줘요. 이게 타사코인인데, 타사코인이 뭔지를 모르겠어. 지금 이게 한번 볼까요? 타사코인이 뭔지? 그러면, 코인마켓에 들어가야지. 코인마켓에 들어가서, 타사코인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없어요. 없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는 아주 쉬워요. 그냥 페이스나 트위터 계정이 있으면 클릭하면 바로 연동되게 돼 있어요. 로그인 같은 거할 필요 없어요. 얘는 30분 간격으로 얼마로 준다? 60 사토시를 줘요. 60 사토시. 보실래요? 이게 들어가서 이 밑에 로봇이 아닙니다. 눌러주고 개피 투코인을 딱 누른단 말이야. 그러면 64사토시를 줘요. 이렇게 해서 660사토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2000사토시 이상이 되면 인출을 할수 있어요. 인출 보세요. 인출이 아 이게 진짜 타사코인 한번 이걸 봐야 돼요. 타사코인 제가 어떤 뭐 때문에 이러냐면 타사코인 홈페이지 아, 이상한 광고가 깔려가지고 계속 그 타사코인이 아니 타사코인 홈페이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아 없구나. 카르다노 파운데이션 이 주소가 뭔지 모르겠네. 타사코인 이걸 알아야지 내가 소개해 줄 건데. 어쨌든 뭐 주소는 제가 올려드릴게요. 이 인출할 때 조건이 뭐냐면 2000 사토시가 되면 뺄수 있어요. 그리고 최고 2만 사토시를 뺄수 있어요. 뺄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주소로 뺄수 있다는 거죠. 2000 사토시가 되면 그럼 2000 사토시가 얼마냐? 자, 한번 계산해 보죠. 얘들이 30분마다 60 사토시를 줘요. 아까 어떻게 하는지 아까 보셨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30분마다 들어와서 여기 들어와서 로봇이 아닙니다. 클릭하고 30분마다 개피트코인을 눌러주면 64토시를 줍니다. 그럼 이제 계산을 하도록 하죠. 얼마인지. 계산기 끄집어내서. 자, 64토시가 얼마냐면 0.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이게 1사토시예요. 1BTC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64토시 이게 64토시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금액으로 환산하면 지금 한 1비트코인이 740만 원 곱하기 맞죠? 0.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하면 4.44원. 그럼 2000사토시는 얼마냐? 2000 얼마냐? 740만 원 곱하기 0. 하나, 둘, 셋, 넷, 다. 148원. 148원이면 인출할 수 있다는 2004도시. 그러면 한번 해보죠. 계산해 볼게요. 자, 12시간. 12시간 곱하기 2. 30분에. 1시간에 두 번씩이니까. 12시간 곱하기 2면, 우리가 잘하면
24번 할 수 있다는 거죠. 24번 곱하기 60 하면 얼마지? 24 곱하기 60이면 1440. 하루에 1440이에요. 하면 맞죠? 많이 해서 한 2000번 한다 쳤을 때 148원 번다는 거죠. 얼마 안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얼마 안 되는데. 근데 재밌으니까 30분만에 주니까 하는 거죠. 얼마 되지 않네. 하루에 그러니까 2400시니까 740만원, 740 곱하기 0.0000이니까 하루에 148원씩이니까 뭐 10일이면 1480원, 30일이면 4500원 정도, 한 달에 4500원 정도 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도 하는 그런 재미도 있어요. 재미도 있다는 거죠. 실전편이니까 이런 것도 가르쳐 드린 거예요. 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얼마 안 되지만. 그리고 이게 대불이라는 EOS 대비거든요. EOS 대비인데 이게 대불인데 아마 얘기도 될 거예요. 대불. 이 대불도 이제 돈을 좀 주니까 재밌다는 거죠. 대불도. 대불코인? 대불 홈페이지 어디지? 대불 카페. 이게 대불이야. 어떤 거냐면 대불인데 저는 여기도 가입해놨죠. 이게 어떤 거냐면 막 이런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건데 어떤 거냐면 회원 정보가 왜 안 나오지? 내 정보가 왜 안 나와? 하여튼 내 걸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한 줄짜리 글을 올리는 거예요. 아주 짧은 글만 올리는 거예요. 퇴근 시간이 점점 늘어지네요. 이런 짧은 글만 하는 거예요. 그럼 좋아요 눌러주고 뭐 저도 하나 올리는 거죠. 저는 지금 늦은 시간에 아주 짧은 글을 올리는 거죠. 긴 글을 얘기는 지금 동영상을 촬영 중입니다. 너무 피곤하네요. 뭐 이미지도 업로드 할 수 있는데 할 건 아닌가. 이렇게 하면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이런 활동들을 해주면 좋아요. 이렇게 글을 올리고 활동들을 해주면 어떤 일이 있느냐. 이 지갑에 돈이 들어온다는 거죠. 응? 얼마씩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DAB로 주는데 156 DAB 주. 그러니까 하루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또 들어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활동할 걸 계산해서 이렇게 이제 그 DAB를 줘요. 근데 이 DAB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코인마켓에 등록되어 있냐. 자, DAB가 있나? 없어요. DAB가. 그래서 이 코인을 내가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없는데 이게 잘 되면 근데 재밌어요. 얘가 잘 되면 저게 이제 현금화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 거래소에 등록돼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돈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남의 길도 읽으면서 이렇게 클릭도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글도 올리고 간단하게 한 줄짜리 글만 올려주면 되니까 뭐 여기 보시면 글 같은 거 아주 의미 없는 글들 많아요. 이거 올리면 이제 돈이 들어오니까 재미있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오고 와요. 어떤 거냐면 지금 어느 사이트에서 그 에어드랍 하더라. 지금 어느 사이트에서 뭐 그거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EOS에서 그걸 준단 말이에요. 지금 어떤 걸 주고 있냐면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만든 게 체인스. 아 이건 내 보안이 있기 때문에 이건 공개를 하면 안 되죠. 큰일 났죠. 어떤 거냐면 에어드랍 하는 건데 그 여기서 봤던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 밑에 보면 에어드랍 적혀있잖아요. 에어드랍 누르면 라이트를 에어드랍 했어요. 에어드랍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딱 적혀있는 거예요. 지금 코인스?
에어드랍 한다. 여기에 EOS를 입금시켜 놓으면 그 금액만큼 그 에어드랍 한다라고 해서 저 입금시켜 놨어요, 이게 딱. 근데 라이트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라이트. 없어요. 이것도 근데 뭐 의미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게 또 이제 시장이 등록되면 저한테 큰 돈을, 아니 큰 돈이 아니라 재밌는 돈을 주니까 저 그래서 넣어놨기 때문에 지금 에어드랍 받아요. 398을 받아요. 왜냐면 내가 내 자산이 지금 398개를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1대1로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98을 받은 거죠, 제가. 그래서 근데 이거 이쪽으로 옮겨놨는데 얘기 옮기지 않아도 그냥 다른 거래소에 있어도 이거 준대요. 그래서 제가 이거 괜히 옮긴 건데 뭐 그렇다 해서 뭐 그렇다 해서 뭐 나쁜 건 아니고 지금 또 다음에 2018년 10월 17일에 에어드랍 또할 거야. EOS, ISH 뭐 이것도 지금 팔리고 있나 모르겠는데 EOS 아니 없어요 이것도.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공짜로 주는 거고 이게 뭐 상장 안 되면 뭐 그걸로 족하는 거고 상장되면 받는 거죠. 그럼 이것도 1대1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EOS 398을 넣어놨거든요. 그럼 이제 398개를 받는 거죠. 그리고 이런 행사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지금. 이런 것들을. 이런 에어드랍을 엄청 많잖아요. 이 중에서도 지금 돈이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어떤 거냐면 ONOT가 있나? 한번 찾아볼까요? ONOT. 없고. EOX 있나? 토큰 CNT는 잠시만. 비록 아직까지는 올라갔지 못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뭐 돈을 우리가 볼수 있으니까. 이게 CET라고 있던데. CET는 에어드랍 안 했나? CET가 좀 유명하던데. 에어드랍 안 했네. PUB는 들어가 있나? 제대로 된게 하나도 없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한다니까요, 이걸. 이 에어드랍 받기 위해서 이런, 나중에 이제 이게 거래소에 등록되면 이게 다 돈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거 받고, 그 다음 이거 받으면, 당분간은 이제 에어드랍 하는 게 없으니까, 여기에 있는 돈을 빼서 다시 제가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거래소로 옮길 거예요. 예, 그런 제가 팔 거거든요. 괜히 이쪽으로 옮겼어요. 이게 안 옮겨도 에어드랍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걸 모르고 이제 했는데, 오늘은 제가 버벅거리면서 했는데, 오늘은 이제 실전편을 했거든요. 우리가, 이때까지는 제가 이론적인 측면만 그 강조했는데, 이렇게 이제 종종 앞으로 실전, 어떻게 이제, 실전에서 어떻게 이제 활용되고 있는지 직접 써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거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